안녕하세요. 10초 클립 빠삐입니다. 오늘 클립에서는 포토샵 3D 스피어를 사용해서 3D 지구를 만들 거예요. 렌더링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고 머티리얼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추가해서 3점 조명법을 배우게 되어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IBL에 HDRI 이미지를 넣어서 리플렉션을 추가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포토샵 3D 파트 3를 시작할게요. 도큐먼트 1280x720 배경은 RGB 180을 만들게요.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Ctrl J 상단에 3D 메뉴에서 New Mesh From Layer Mesh Preset 스피어를 클릭합니다. 회색의 스피어가 만들어졌어요. 라이트와 재질은 테스트할 때 그레이 컬러가 좋습니다. 3D 패널에 가서 스피어의 재질을 클릭합니다. 머티리얼 속성이 나와요. 프로퍼티스 패널이 안 보이시면 윈도우 프로퍼티스에 있어요. 베이스 컬러는 회색이 적용되어 있어요.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당연히 회색으로 나와요. 베이스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렌더링을 걸면 색이 바뀌지 않아요. 베이스 컬러 옆에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처 옵션이 있어요. 텍스처를 지울게요. Remove Texture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텍스처가 베이스 컬러보다 상위 레벨이어서 베이스 컬러를 넣으려면 텍스처를 지워야 돼요. 지구 텍스처를 불러올게요. Load Texture Earth Map 8K 지구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여기 사용된 모든 텍스처는 더보기에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세요.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요. 포토샵 3D에 렌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처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적용된 지구 맵을 열어볼게요. Edit Texture 클릭. 100%로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가 불필요하게 큽니다. 아까 8K를 넣었죠? 너무 큽니다. 2K 정도로 바꿀게요. Replace Texture 2K로 바꿉니다. 텍스처 사이즈는 최종 렌더링된 크기에 맞춰서 적당한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렌더 시간만 오래 걸립니다. 렌더 시간을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3D 환경 설정에 있어요. Edit Preference 3D에서 Ray Tracer High Quality Threshold를 4로 낮춥니다. 1단계만 낮춰도 렌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섀도우 퀄리티나 렌더 타일 사이즈도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스레솔드 값을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시간이 많이 빨라졌어요. 오브젝트 표면과 그림자가 조금 거칠게 나와요. 최종 렌더링 할 때는 스레솔드 값을 다시 5로 올리면 돼요. 세 번째 방법은 부분 렌더입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렌더링 걸고 싶은 부분만 선택합니다.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선택한 영역만 부분 렌더가 돼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작업 중에는 되도록 부분 렌더를 사용하시고요. 마음에 들면 전체 렌더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렌더링 시간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로테이션 시켜서 대한민국을 보이도록 해볼게요. 스피어를 선택하고 Move Tool을 클릭하면 상단에 3D 모드 버튼이 활성화돼요. 첫 번째에 있는 Rotate를 클릭. 도큐먼트의 빈 공간을 드래그해봅니다. 스피어가 자유롭게 로테이션 돼요. 돌려볼게요. 디테일하게 로테이션 하려면 스피어를 감싸고 있는 큐브 테두리 부분에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세요. X, Y, Z축으로 각각 돌릴 수 있어요. 이 정도가 좋겠네요. 부분 렌더를 겁니다. 너무 어두워요. 렌더링이 되는 중간에도 색상이나 밝기, 그림자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렌더링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렌더링을 취소합니다. ESC 장면을 밝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머티리얼에서 프로퍼티스 글로우 값을 올려줍니다. 지구가 점점 밝아지죠? 너무 올리면 자체 발광을 하게 돼요. 5%
메탈릭 65%, 로프니스 70%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표면의 라이트가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부분 렌더를 해봅니다. 아직도 어두워요. 인바이로먼트에 IBL을 사용해서 밝게 할 수 있지만 컨트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IBL은 리플렉션 효과 위주로 사용을 해요.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IBL을 끕니다. 라이트의 사용과 3점 조명 세팅을 위해서 지구 텍스처를 잠깐 지울게요. Remove Texture. 나중에 다시 불러올 겁니다. 베이스 컬러는 배경과 같은 RGB 180. 부분 렌더. IBL을 꺼서 더 어두워졌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3점 조명을 시작할게요. 3점 조명은 영화, 사진, 3D에서 사용하는 기본 조명 방법입니다. 주광, 키라이트, 보조광, 필라이트, 후광, 백라이트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해요. 평면적인 물체를 좀 더 입체적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트 라이트를 선택, 인텐시티를 100%, 부분 렌더, 어느 정도 밝아졌지만 아래쪽이 너무 어두워요. 라이트 한 개만으로는 왼쪽 하단의 그늘진 곳을 밝게 할 수가 없어요. 라이트를 추가해서 3점 조명을 만들어 볼게요. 포토샵에서는 라이트 프리셋을 지원합니다. 인피니트 라이트의 프리셋에 가면 3D 프린트 프리뷰 라이팅이 있어요. 클릭합니다. 보시면 총 4개의 인피니트 라이트가 생겼어요. 각각의 인텐시티가 조정이 되었고요. 프론트 라이트만 남겨두고 모두 눈을 끌게요. 이름을 키 라이트로 바꿉니다. 키 라이트는 주광원이에요. 전체의 밝기와 그림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실내에서는 전등을, 실외에서는 태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브 툴을 선택합니다. 인텐시티를 끝까지 올리고요. 1000%. 이렇게 하면 라이트가 비추는 전체 면적과 그림자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세컨드리 뷰를 보시면 됩니다. 세컨드리 뷰가 없는 분들은 뷰에 쇼 3D 세컨드리 뷰를 클릭하세요. 광원을 로테이션 시켜서 그림자 위치를 결정합니다. 우측 상단 정도가 좋겠네요. 세컨드리 뷰를 탑뷰로 바꾸고 카메라 스왑 버튼을 클릭. 탑뷰로 바뀌었죠? 키 라이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프론트 뷰로 바꿔서 위치를 확인합니다. 디폴트 카메라로 선택하고요. 카메라 스왑 되돌아옵니다. 키 라이트의 그림자를 부드럽게 합니다. 소프트니스 100%, 인텐시티 100%, 렌더링을 걸어요. 키 라이트 위치를 정했습니다. 왼쪽 하단의 그늘진 곳을 밝게 해볼게요. 레프트 라이트를 켜고요. 이름을 필라이트로 바꿉니다. 필라이트는 보조광이에요. 키라이트와는 달리 오브젝트의 측면에서 어두운 곳을 비춥니다. 명암의 대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위치를 잡아볼게요. 컬러는 파란색. 두 개의 라이트의 인텐시티를 둘 다 올려줍니다. 키라이트의 반대편 정도에서 그림자를 상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도는 이렇게 키라이트의 반대편으로 잡아요. 두 개의 라이트 영역에 검은색 띠가 나오도록 합니다. 위치를 잡았으면 컬러는 밝은 하늘색, 인텐시티는 다시 낮춰줘요. 키라이트는 100%, 필라이트는 30%,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필라이트에 그림자 경계선이 생겼어요. 그림자 경계선을 없애볼게요. 필라이트에 섀도우 옵션을 켜고 소프트니스 100%, 다시 섀도우 옵션을 끕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자 경계선이 없어져요. 세컨드리 뷰로 필라이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탑뷰, 프론트뷰, 두 개의 라이트가 대각선으로 거의 반대편에 있어요. 다시 디폴트 뷰로 스왑. 백라이트를 추가합니다. 백라이트는 물체의 뒤편이나 위쪽에서 물체를 비춥니다. 물체의 가장자리를 밝게 해서 배경과 분리하는 역할로 윤곽선을 강조합니다. 백라이트 인텐시티를 올려볼게요.
각도는 주광원과 비슷하게 둘게요. 그리고 뒤쪽으로 최대한 보내서 초승달 모양을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섀도우 옵션을 켜고 소프트니스 100% 다시 섀도우 옵션을 끕니다. 인텐시티 50% 부분 렌더 렌더링을 겁니다. 3점 조명이 완성됐어요. 장면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광, 하이라이트 이렇게 두 개의 라이트를 추가할게요. 남아있는 오른쪽의 라이트를 추가적인 보조광으로 사용할 거예요. 인텐시티를 올리고요. 로테이션 시켜서 우측 하단에 위치를 잡아요. 다시 인텐시티를 줄여줍니다. 10% 컬러는 약간 붉은색, 조명에 색을 넣으면 온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섀도우를 옵션을 켜고 소프트니스 100% 다시 섀도우 옵션을 끕니다. 렌더링을 걸어봐요. 우측 하단에 약간 밝아졌습니다. 물체에서 가장 밝은 곳에 하이라이트를 추가해 볼게요. 3D 패널 아래에 보시면 라이트 추가 버튼이 있어요. 뉴 스팟라이트 선택. 앞쪽에 스팟라이트가 생겼어요. 인텐시티를 올려 볼게요. 빨간색으로 바꾸고 핫스팟도 5도, 코는 10도, 하이라이트 위치가 드러납니다. 상단에 보시면 5개의 3D 모드가 있어요. 로테이트, 롤, 드래그, 슬라이드, 스케일. 우리는 세 번째 드래그를 사용해서 스팟라이트를 움직일 겁니다. 세컨드리 뷰를 사용해서 메인 뷰를 프론트로 바꿉니다. 세컨드리 뷰는 디폴트로 놓습니다. 스팟라이트 선택, 3D 모드에서 드래그 버튼을 클릭. 화면의 빈 공간을 드래그 해봅니다. 상하 좌우로 움직여요. 키라이트와 비슷한 각도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스에 포인트 앳 오리진 버튼을 클릭. 라이트의 타겟 포인트가 스피어 쪽으로 향했어요. 메인 뷰는 레프트 뷰로 바꾸고 세컨드리 뷰는 디폴트로 놓아요. 키라이트의 각도와 비슷한 곳으로 움직일 거예요. 스팟라이트를 선택하고 3D 모드에 드래그 툴을 클릭. 위치를 수정하고 끝났으면 포인트 앳 오리진 클릭. 세컨드리 뷰를 보면서 하이라이트 위치를 확인합니다. 조금 앞쪽으로 옮길게요. 좋습니다. 메인 뷰를 디폴트로 바꿔줍니다. 컬러는 흰색, 인텐시티는 50%, 섀도우는 소프트니스 100% 설정하고 끌게요. 줄여놨던 코는 40도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라이트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그림자가 많이 밝아졌어요. 인바이론먼트, 섀도우 70%, 그림자 부분만 어두워집니다. 더보기의 링크에 빠삐 블로그에 가시면 오늘 사용된 모든 라이트의 좌표와 설정값을 최적화시켜서 올려드렸습니다. 장면을 완성해 봅니다. 룰러를 켜요. 컨트롤 R, 가이드를 수평선에 맞춥니다. 레이어 패널로 가서 배경 컬러를 수정할게요. RGB 80을 채웁니다.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렉탱귤러 마키 툴로 수평선 영역까지 RGB 60 컬러로 채웁니다. 블러를 3으로 줘요. 단축키는 컨트롤, 세미클론 가이드를 끕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지구 텍스처를 다시 넣을게요. 머티리얼 선택, 로드 텍스처, 어스 맵 2500, 솔리드를 엽니다. 범프 맵을 추가해 볼게요. 헤이드 옵션 옆엔 텍스처 버튼 클릭. 범프 맵을 불러옵니다. 값을 조정해 보면 지구 표면에 굴곡이 생겨요. 고도가 높을수록 튀어나옵니다. 10% 렌더링을 겁니다. 아까 사용했던 회색 베이스 컬러보다 지금의 베이스 텍스처가 어두워서 장면 자체가 어두워졌어요. 라이트 값을 조금씩 올려줍니다. 블로그에 있는 설정 값을 사용할게요.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구름을 넣어볼게요. Replace Texture Earth Map 2500 Cloud 선택. 렌더링을 겁니다. 리얼 맵을 사용한 3D 지구가 완성됐습니다. 3D로 만들었으니 다양한 샷을 렌더링 겁니다. 지구를 로테이션 시키면 미국, 유럽, 아프리카, 호주도 가능해요. 그리고 지구를 확대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쪽으로 카메라 툴을 사용해서 달리 인 렌더링을 걸어보면 퀄리티가 떨어지죠?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16K 텍스처가 있어요. 8K 정도 넣어볼게요. 렌더링을 걸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옵니다. 포토샵으로 만든 3D 지구는 다른 3D 프로그램들과 비교해도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카메라를 디폴트로 바꿉니다. 지구도 본래 위치로 로테이션 시켜줘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예요. IBL을 추가한 컬러링 지구를 만들게요. 머티리얼에서 베이스 텍스처를 빨간색 지구로 바꿉니다. 글로우는 줄일게요. 5%. 메탈릭 80%. 범프 맵은 지울게요. 헤이트 0%. 로프니스는 55%로 줄여서 리플렉션 효과를 줍니다. IBL에 텍스처를 넣어서 리플렉션을 추가해 볼게요. IBL을 켭니다. 텍스처를 지워요. 리무브 텍스처. 로드 텍스처 HDRI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서저리 1K HDR 이미지를 사용할게요. 인텐시티는 80%, 섀도우는 끕니다. 효과적인 리플렉션을 위해서 무브 툴로 IBL을 로테이션 시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리플렉션 효과가 나오도록 로테이션 시켜요. 적당한 수치를 미리 계산했습니다. 블로그에 여러가지 HDRI 이미지와 테스트된 IBL 좌표를 올려놨어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있는 수치를 넣을게요.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리플렉션이 잘 표현됐어요. 렌더링이 완료된 3D 레이어를 저장하고 싶으면 레이어 패널에서 3D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Ctrl-J, 우클릭, Rasterize 3D 2D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색을 자유롭게 바꿉니다. 최종 렌더링은 환경 설정에서 Threshold 값을 5로 올려줍니다. 다음 클립에서는 하나의 3D 공간 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포토샵으로요. 지금까지 빠삐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